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딕다 했더니 누군지 알겠다. 니놈 호부 견자로구나. 호랑이 같은 나비에 개 같은 나들, 호랑이 같은 나비에 개 같은 나들. 안준생, 저놈을 어둠 속으로 내몰아라. 이제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접니다 할머니.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난 널 모른다. 마태준생입니다. 주님도 널 모르신다. 할머니, 몰라. 우린 아무도 널 몰라. 자세히 보세요 할머니. 정말 몰라보시겠습니까? 애비도 널 모른다. 이미도 널 몰라. 우린 다 널 모른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호부 견자. 애비를 팔아서 돈을 산 놈. 애비를 팔아서 집을 산 놈. 애비를 팔아서 밥을 산 놈. 죽지 않고 살아남은 죄밖에 없다. 일제시대에 살아남은 사람은 모두 친일파 매국노란 말이냐. 부친의 위협을 짓밟았다. 회색은 회색일 뿐 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회색은 때 묻은 흰색일 뿐 순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난 살아남은 죄밖에 없다. 안준생, 감의 치유, 감의 수치. 가라, 어둠 속으로 돌아. 상의에서 임시정부가 쫓겨갈 때도 아무도 우리를 돌보지 않았었다. 작은아버지도 김구 선생님의 모친만 모시고 가버렸을 뿐, 외놈 한병천지인 상에 우리 식구들만 덩그러니 내버려졌었다. 외놈들은 온종일 쫓아다니면서 감시하고 죄도 없는데 며칠씩 잡아가두고 때리고 고문을 했었다. 먹을 것도 없는데 어머니 병까지 드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얼마나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비참했었는지. 살인자 안중근의 아들! 살인자 안중근의 아들!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떠돌아 다녔을 뿐이다. 못난 놈. 나는 가끔 벌판에서 애비가 널 부르는 소리를 들었었다. 나는 애비를 찾아 떠도는데 네 이미 애비는 또 널 찾아 떠돌고 있겠지. 그동안 어디 있었느냐, 어리석고 못난 놈. 잘못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굴욕 뒤에 지옥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더 이상 혼자 떠돌게 하지 말아주세요. 캄캄한 데로 돌아가서 다시는 밝은 곳으로 나오지 마라. 100년 동안 우리는 부끄러웠다.
만주 독립군 제2부대가 기습을 받아서 전멸했어. 애써 잡은 외놈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석방한 대가가 바로 이거여. 놈들이 살아 돌아가서 대부대를 이끌고 우리 본거지를 습격했어. 이런 놈들을 상대로 언제까지 잠꼬대 같은 대의를 주장할 거야, 안장군? 외놈들이 만국 공법을 무시한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수는 없어. 놈들도 우리한테 만국 공법을 시켰을까? 노인의 임산부, 천목이들까지 학살한 놈들이요! 그 자리에서 쏴 죽여도 시원치 않은데 석방시켜주고 입구를 다합니까? 명분과 도덕을 잃게 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폭력 집단에 불과하오. 한 장군의 말씀이 백번 옳지만 싸움의 방법은 바꿔야만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어. 이제부터는 한 놈도 살려버리지 않을 거야. 범죄! 범죄를 응징하는 것은 대한의군의 도리가 아니오.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소. 허용? 허용이라고 했습니까? 대한의군 참모중장 특파대장의 이름으로 허용하지 않겠소. 명분과 도덕을 잃은 살법으론 절대로 울음을 지킬 수 없소. 그게 다 무슨 헛소리요! 놈들이 조선인들을 다 죽여서 신한중과 권하촌을 대청소할 작정이랍니다. 내 가족, 내 이웃인 앞에서 도살을 당하는데 무슨 얼어 죽을 만국공법이요! 강승기 동지의 말이 맞지요! 외놈들이 독립군 포로들을 어떻게 죽이는지 봤다면 그런 말은 못할 거요. 하늘이 두쪽 나도 절대 용서치 않겠어! 나 박봉석도 동감이요, 김기름 동지! 외놈 포로 둘을 잡아뒀다고 했지? 내가 당장 어떻게 하나 두고 봐버려! 야! 우리가 지켜야 할 활법이요. 단군 이래 상생의 도리를 지켜온 우리가 사는 방식이요.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며 적마저 지켜서 살린다. 원수 같은 적을 죽였으면 죽였지 누구로부터 지켜준단 말이오? 나로부터. 내 사무친 원한과 분노로부터 지키고 지켜서 함께 잘 사는 길을 택하는 게 바로 우리 배달족의 도리요. 러시아가 패전 외에는 우리를 보호하던 정책을 버렸어. 이제 누구에게 우리를 놓아달라고 호소해야 합니까? 중국도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뒤 군벌들이 벌떼같이 사방에서 일어나니 춘추 전국시대요. 우리를 도와주던 장장님의 마적단도 한계가 있어. 이젠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린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엉터리 조약을 강요하는 줄 다 알면서 명성황후 씨의 정부를 알면서도 방관했다잖아요. 나 정대호는 믿을 수 없어.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대체 누구 편이라는 겁니까? 그 자신들 편이겠지. 사태는 분명합니다. 사람이나 국가를 움직이는 건 이익인데 우린 그들에게 나눠줄 이익이 없고 오로지 우리 자신이 그들의 이익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본조차도 우리를 침탈에 섰는 이익보다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창출한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겠다면 이런 야만적인 침략은 멈추고 포기할 거요. 사태를 똑바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밖에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돈이 문제로군. 우리는 당장에 총 한 자루도 어려운데 놈들은 총 들고 말까지 타고 달려니 감당이 안 됩디다. 국내에서 보내오는 자금도 점점 어려워지고. 저기!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대동공보사의 우덕순 동지가 말합니다. 연해주 노청은행으로 흘러들어온 돈이 있는데 그 돈이 아무래도 물러나신 황제께서 독립군들한테 밀지를 내리셨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어. 모두 귀를 기울이시오. 천하의 영웅은 없는가? 천하의 뜻 있는 자는 없는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 뒤에 서 있는데 남의 도움을 기다리며 망설일 건가? 이 다같이 손가락을 베어 이 나라 독립을 위하는 단지 동맹을 만들어 뜻을 같이 할 것을 하늘과 땅에 맹세하소! 맹세하소!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고 이웃을 지키며 이웃을 지키며 정마저 지켜서 살린다! 정마저 지켜서 살리라! 일심단체로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기어이 목숨을 단정하자! 죽어도 물러서지 않겠어! 몸으로 맹세합니다! 나라를 뺏어서 뺏어!